예, 건방을 하셔요. 아, 이쁘다. 그 재료를 우선 사고 하는 방법이. 제 인형 만드네? 사랑이. 네, 사랑이. 제 거예요, 그 인형. 와. 아, 그래요? 이건 저기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거예요, 만드는 거. 와. 사랑이에요, 얘가. 와. 어, 잔인하다. 잔인해요? 누가 잔인해? 눈 달자가? 눈 달자가? 난 이거 만들어야지. 이것도 만드는 거 방송으로 다 보여드려야겠다. 여기 양말 인형 되게 많아요. 이거를 다 만들 수는 없고. 예쁜 거. 양말 인형 굉장히 많이 만드셨다. 저 푸들, 저 뭐지? 강아지 이거. 푸들 강아지인가? 너무 귀여워, 이거. 아, 그건 푸들이에요. 푸들. 얘는. 걔는 강아지 화가 코비요. 강아지 화가? 강아지 화가 코비. 강아지 화가 포비? 돼지도 너무 귀엽다. 이쁘다, 이쁘다. 박쥐도 너무 이뻐. 아쿠. 박쥐. 아이고. 박쥐, 박쥐. 인형. 제 인형들 여기 있네요. 아프리카에서 방송으로 인형 만들기 해드릴게요. 비즈도 방송할 수 있을래나? 비즈가? 야, 지영아. 네. 이거를 와이파이도 이거를 쓰면은 우리가 같이 지금 네 명이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와이파이도 분산인데? 그럼요. 아, 그래서 화장실 가니까 안 잡히는구나. 화장실에서 안 잡혀? 이거를 채워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와이파이를 누가 끌었어요. 와이파이를 설치했는데 여기저기 다 끌었으면 선은 하나, 회선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땡겼으면 용량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가도 됐거든? 안 되는 거야. 화장실을 가지 마세요. 좀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서 기름을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너도 다 땡겼으면 돼. 그래서 비가 오는 거야. 어, 이 귀엽다. 얘도 만들어야지. 너무 이쁘다. 어머. 지금 몇 명이 되고 있어. 확실히 약해지는구나. 신호가 약해지. 왜냐면 끌어 쓰는 사람이 많아. 끌어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업장에서도 뭐지? 비밀번호 정말 절대하지 않으면 잘 안 알려줘.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거 제 액자예요. 예, 알려줬는데. 그런 거 만드는 방법도 방송으로 다 만들기 할게요. 언제 다 만들지 이거를? 와. 밑에도 있네. 요 웨딩 인형. 웨딩 인형 제 거예요. 아, 이렇게 완전. 여기는 한 사거리에 있는 비주누 공방이에요. 이 선생님 비주 되게 오래 하셔서 실력이 너무 짱 좋아요. 만들고 싶은 분들은 비주누로 놀러 오세요. 제가 쉬는 날마다 공방에 들러서 비주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선생님들하고 수다도 떨고 푸들 강아지 제가 좋아하는 푸들 강아지 비즈도 만들기도 되겠다. 이렇게 화질이 잘 나오니까. 이뻐요. 저쪽에 비즈 많다. 여기만 딱 보이겠다. 와, 작품이.
아이가 멋지다. 혹시 틀은 있나요? 틀이요? 틀은 거의 이거 상품하는 지금 틀을 거의 사용 안 하고 그냥 이건 컵 같은 거죠? 컵이가 잘 빠져요? 얘가? 난 병에다가 만들어놓은 거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반 교체로 교체를 가운데로 시계. 제가 좋아하는 시계. 가운데를 타면서 옆으로 이렇게 물이 팔찌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인하가 거기다 뭔가 지나면 또 붙잖아요. 얘가 붓고 또 되고 있기 때문에 겉에까지 다 타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그런 거 이런 컵을 이 시계 만들고 싶다. 이거 만들어야지. 여기 남아요. 타는 건 얼마든지. 그리고 이런 그냥 종이컵에다가 선생님 이거 가죽 시계 있어요? 이거 끈 만들 수 있어 이거? 가죽끈? 이거 이거 시계 끈. 끈은 있는데. 요새 가죽끈은 근데 저렇게 되면 잘 안 쓰죠. 그래? 아니 나는 그냥 이거 만들기 하려고. 이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이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혹시 재료가 준비되면 이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반지가 너무 많아. 저기 이쁜 시계 또 있다. 전 시계를 굉장히 좋아해요. 시계가 많지만 반지. 꽃반지. 꽃반지 이쁘죠? 아, 이거 인형 만들고 종이접기 하고 언제 이거 비주 다 하냐? 선생님 웃음소리 유튜브에 들어간다? 지금 유튜브 찍고 있어. 누군지 모르겠지 뭐. 와, 여기 비즈 대박이에요. 한 사거리 비즈 누 검색하시면 나와요. 이 선생님은 공예 대전에서 입상도 되게 많이 하신 분이라 작품이 어마어마해요. 와, 명함 케이스. 요즘도 이런 거 배우시나 봐. 이거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캐릭터. 이게 뭐, 에? 60원이요? 60원 그림이. 아, 그래요? 이거 직접 다 그려야 되는 거죠? 밑그림 없이. 그럼 없이. 그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 귀엽다, 이거. 장식으로 괜찮겠는데? 어머, 선생님 실력이 상당한데요? 너무 이뻐요. 5천 원이에요? 4천 원. 그리고 다른 것도 많아요. 와이어 공예, 리본, 펠트, 종이접기. 선생님이 학교 수업도 나가기 때문에 재료들. 우와. 비누도 만들고. 비누, 리본, 머리띠 이런 것도 시간 되면 배워서 다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